멋진 방 생기니까 좋긴 좋다. 너도 부럽지, 태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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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야! 오늘은 내 친구 태태기 집을 처음으로 놀러 가는 날. 어? 집이 엄청 좋잖아. 태태가 놀장, 태태가. 어, 왔구나. 금방 내려갈게. 어. 안녕. 우와, 진짜 금방 내려왔다. 우사인 볼트야? 그래. 이야, 너네 집 진짜 좋다. 무슨 궁궐도 아니고 여기 조선시대야? 무슨 집을 이렇게 궁궐처럼 지어놨대? 뭐라는 거야? 에휴, 일단 편하게 구경이나 해. 아, 그래, 조금 구경할게. 우와, 여기 방 뭐야? 우와, 우와, 태태가 컴퓨터 사양은 어떻게 되는데? 여기? 아이, 그런 건 모르지. 기사 아저씨가 그냥 설치해줬는데. 이야, 너 진짜 머리 등겼구나. 이 자식이. 에이, 좋아. 그럼 네 방 구경시켜줘. 그래, 따라와. 장. 우와, 여기가 네 방이야? 인테리어 진짜 짱 잘했다. 우와. 그렇지? 에이, 부모님이 나에게 직접 가구들을 사라고 해서 내가 다 직접 방을 꾸몄어. 우와, 정말? 네가 인테리어한 방이라고 이게? 우와, 짱 멋있다. 짱이야, 짱. 아니, 별거 아니야. 아니, 너도 부모님한테 똑같이 말해가지고 직접 인테리어하고 싶다고 하면 가구들을 사주실 수도 있지. 나도 내 방을 멋지게 꾸미고 싶다. 우와. 하지만 부모님이 가구들을 사주실까나? 내 방은 너무 꼬질꼬질해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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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, 시끄러 죽겠네. 아니, 왜? 왜 불러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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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예쁜 소녀한 방으로 인테리어 하게 해주세요. 제발요! 어? 아니, 지금도 뭐 충분히 멋진 방인데. 아, 왜 그러는 거야? 너 뭐 보고 왔어? 제발요. 제발요. 제발요, 거리. 제발요. 이게 저거요. 아, 절대 안 돼. 절대로, 절대로. 아이, 사주면 뭐 해? 맨날 방에서 축구공 뻥뻥 차고 놀다가. 아이, 전에는 창문도 깨뜨리고 난리였잖아. 아무튼 절대 안 돼. 그렇다고 엄마 뱃살과 틀니를 인테리어 할 수는 없잖아요. 뭐라고 했어? 야, 이 녀석 오랜만에 한번 맞아보자. 그냥 파괴시! 드라이버? 쥐라이모, 도구를 꺼내줘. 마음대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나만의 방 같은 거. 오, 때마침 그런 도구가 있지. 가자, 가자, 나만의 방. 따라와. 오. 자, 빨리 빨리 일로 와. 가자고. 너? 자, 쭉쭉쭉쭉. 도착! 우와? 이게 뭐야? 이건 말이야, 엄청 간단해. 이 방 안에 사람을 넣어두고 문을 닫으면 신기하게도 가구가 공짜로 나와. 우와, 이거 짱이다. 그러면 나만의 멋진 방을 얻을 수 있는 거네? 그럼. 좋았어. 나만의 방을 꾸며보는 거야. 그럼 난 이만 가볼게.
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니 뭐야, 허리 예쁜 손주잖아. 아이고, 어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, 좀 겁나게 아플 것 같은 어린 손주 여기서 뭐해? 할아버지, 저 부탁이 있는데요? 그래 우리 손주가 해달라는 부탁은 다 감대로 들어주면 뭔데? 정말요? 그래 이 방에 들어가 주세요. 이게 뭔데? 제 방이 될 거예요. 들어가면 멋진 가구가 생긴대요. 들어갔어요. 알겠어. 얼른 들어갔어요. 오? 오! 할아버지가 내 방에 첫 방문해줘서 첫 가구가 생겼잖아. 어? 이거 정말 짱인데? 어?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디 가신 거지? 모르겠다. 손주야! 손주야! 아이, 누가 내 얼굴 하나? 아이, 귀가 간지럽네. 엄마 아빠, 쥐라이몽이 제 방을 만들어줬어요. 구경하실래요? 방? 그래, 한번 구경하지 뭐. 그래. 저를 따라오세요. 엄마 아빠, 그러면 여기가 제 방이에요. 들어가셔서 구경 좀 해보세요. 이게 방이라고? 아이, 신기하게 생겼네. 그러게요. 뭔가 느낌이 묘한 것 같기도 하고. 아이, 그래도 뭔가 아늑한 게 방은 좋아 보이네요. 그러게. 여보, 이렇게 좁은 방에 단둘이 있으니까 오늘따라 이뻐 보인다. 여보, 뽀뽀마 한번 할까? 응? 아이, 부끄럽게 왜 그래? 아이, 됐어. 나 잠깐만. 그럼 확인해 볼까? 오, 또 가구가 늘어났네. 헤이, 점점 멋진 방이 되고 있다. 대태가. 여기가 내 방이야. 네 방이 부러워서 나도 공짜로 인테리어 했지롱. 우와, 진짜? 공짜로? 어떻게? 에이, 말로 하면 설명이 어렵고 직접 보여줄게. 따라오셔. 그래? 여기 내 방이야. 들어가서 구경 좀 해. 어, 그래. 아, 그나저나. 야, 특이하다. 내가 그냥 쥐라이몽이 사람 방에 들어가면 뭐 공짜로 가구를 해주는 뭐 그런 도구래. 멋지지 않니? 나도 이런 방을 가지는 게 꿈이었는데 멋진 방 생기니까 좋긴 좋다. 너도 부럽지, 태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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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? 이 사람이 말하는데 갑자기 집을 가버리네. 아이씨, 뭐야? 방이 아직 허전한 것 같네. 안 되겠어.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야겠어. 들어가세요. 다음도 들어가세요. 그 다음도 들어가세요. 또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사람을 많이 놓으니까 멋진 방이 탄생했잖아. 그런데 내 방에 놀러 온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, 쥐라이몽? 멋진 방이 되었네. 그런데 왜 TV는 없어? 아니, TV도 곧 만들어야지. 아니, 쥐라이몽, 사람들이 내 방에 놀러 오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니까. 모르고 있었어? 이 방은 사람을 잡아먹고 뼈, 머리카락, 사람의 신체로 살아있는 가구를 만드는 SCP-002 살아있는 방이야. 뭐?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? 그럼 이 가구들이 다 사람들이라고? 어떡해? 어떡하면 좋지?
에이 뭘 어떡해. 너도 나만의 TV가 되어주렴. 잘가. 으이야 쥐레벌. 드디어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완성되었군. 그럼 좋아, 이제 컴퓨터 게임해야지. TV도 보고. 아유 좋아. 콕콕. 드디어 편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방이 완성되었군. 그러면 TV나 보면서 편하게 쉬어볼까? 내가 TV가 됐다니. 이럴 수가. 내가 피아노라니. 도레미파솔라시도. 살려줘. 내가 화장대라니. 이건 말도 안 된다고. 내가 침대라니. 야 이만 방귀 좀 그만 껴. 아, 내가 옷장이 되었어. 도대체 여기는 뭐하는 방이야.